경고하시죠. 예고하시죠. 우리가 장례식 많이 가시죠. 저도 이때까지 장례식 한 50군데는 다닌 것 같아요. 갈 때마다 느낍니다. 우리는 죽은 사람을 애도하면 안 돼요. 죽은 사람은 애도할 필요가 없습니다. 왜요? 죽었으면 아무 의식도 없는데 무슨. 그분이 천국에 갔으면 좋은 것이고 지옥에 갔으면 참 비참한 것이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. 그러나 죽은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? 얘들아, 하나님 때를 준비해라.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. 그 애도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? 우리 자신에게 와야 합니다. 아, 그렇구나. 죽은 망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귀 기울여 들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. 우리 주변에 흔히 장례식이 많습니다만 갈 때마다 그 생각하실 때 깨어있어라.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어라. 언제 오실지 모른다. 그것은 이 종말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종말도 있지만 가장 가깝게는 나의 죽음. 그렇죠? 우리는 죽음을 비참하게 보지 않습니다. 비극으로 보지 않습니다. 이 고통밖에 없는 이 세상을 떠나는 영원한 나라로 넘어가는 지극히 큰 축복입니다.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심판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는 거예요. 성화되는 겁니다. 성화의 절정이 죽음입니다. 아, 죽음을 앞에 두면 사람이 거룩해집니다. 이 신비를 아십니까? 이 기적을 아십니까? 아, 너무나 놀랍습니다.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복과 자유와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턱입니다. 예. 예수 안 믿는 사람,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장례식에 가서 무슨 얘기합니까? 아, 고인이 옛날에 참으로 훌륭했다. 어느 지기까지 올라갔다. 장관까지 했다. 예?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건 다 허망한 겁니다. 죽은 사람이 얼마나 벌었는지 아무리 사랑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?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위안입니다. 그걸로 그거 작은 위안으로 그 부자가 천국 갔을 때 내 혀에 물방울 하나 붙여달라 그거 아닙니까? 그 죽을 때까지도 그 작은 위안에 매달리는 게 인간의 죄된 속성입니다. 다 놓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내 통장에 얼마 있는데 쓰레 어떡하나? 그러고 죽어요.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. 우리가 참으로 이 거지 나사로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 압니다.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속에 뭐 있습니까? 거룩과 경건과 영원한 것,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후사로, 상속자로 받는 자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덜 가졌다. 내가 남보다 유명하지 못하다. 내가 못생겼다. 그래서 손해본 적 있습니까? 아닙니다. 영적으로는 더욱더 그러한 것이 그름이 됩니다. 깨어나는 그런 일이에요. 왜 남하고 비교합니까? 남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,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죄된 거예요.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에요. 무엇을? 영적 축복. 이걸 받